유전자는 뜻의 반응. 놀라운 얘기예요. 그렇죠?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뜻에 따라서 변한다는 말은 결국 우리의 내면의 환경,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어떤 뜻을 담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한다. 여러분, 그 조건반사라는 말을 아시죠? 조건반사. 네. 이 조건반사가 바로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이에요. 네. 사실 그 러시아의 그 유명한 그 파블로프 박사가 조건반사 실험을 했을 때는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라는 의도에서 실험한 건 아닌데, 실제로 나중에 이때 돌이켜보면 조건반사, conditioned reflex, 조건반사. 이 조건반사는 사실은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었어요. 자, 한번 우리가 조건반사를 한번 봅시다. 개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파블로프 박사가 종을 땡땡땡땡 쳤어요. 링링링 쳤죠. 그런데 이 종소리가 무슨 뜻인지를 개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뜻을 모르면 아무 유전자도 반응을 못해요. 어, 걔는 멍청해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종을 치지? 반응하는 유전자 하나도 없어. 유전자는 알아야 아는 것이 뭐예요? 입니다. 이제 모르면 유전자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땡땡땡 치고 맛있는 간식을 개들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금방, 아, 종치는 그 종소리의 뜻은 뭐를 주겠다는 거다? 맛있는 간식을 준다는 신호로 이렇게 탁, 뭘 잡은 거예요? 감을 잡은 거예요. 감을 잡으면 그때부터 아, 이 종소리의 뜻은 이런 뜻이구나 라고 감을 잡을 때부터 유전자는 반응하기 시작. 그렇죠. 그래서 한 이틀 하고 3일째 땡땡땡 하니까 걔는 어떻게? 에? 꼬랑지가 막 흔들리고 하면서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 나오지. 그 엔돌핀 유전자 켜진 거야. 왜? 우리 주인님이 맛있는 간식을 지금 준다는 신호를 보냈으니까.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조건 반사라는 것은 그 반사 시간이 어때요? 예. 네. 금방, 그렇죠. 즉각적인 반사를 해요. 우리 유전자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응. 즉각적인 반응을 해요. 응. 그래서 이제 왜 꼬랑지를 흔들어? 첫날, 이튿날은 꼬랑지를 안 흔들었어요. 왜 개가 꼬리를 흔들어서? 기쁘니까. 왜 기뻐? 아, 맛있는 간식을 준다는 뜻을 그래서 이제 나흘째 왔어요. 개가 왔는데 이제는 종을 들고 땡땡 칠 필요도 없어. 개가 들어와서 주인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또 뭘 보게?
종을 봐요. 주인님이 지금 종을 칠 거고, 종 치고 나면, 아, 맛있는 거, 어? 간식 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서 그걸 종 치기도 전에 이미 걔는 알아몰라. 그래서 그 아는 것으로, 그래, 우리 주인님이 지금 부터 간식을 줄 거야. 그거를 아니까 종 치기 전에 이미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네. 엔돌핀 유전자 켜진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엔돌핀 유전자가 켜진 거예요. 뭐 때문에? 뜻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5일째가 되니까, 이제는 뭐, 종 같은 거 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기를 실험실로 불렀으면, 뭐, 종 치는 건 뻔하고, 치고 나면 뭐, 이제 맛있는 거 줄 거고, 뭐, 다 알아.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 동시에 그 사실을 맛있는 간식을 줄 거라는 그것을 믿어. 그래서 유전자가 생기를 받는 조건은 뭐예요?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아는 것을 어떻게? 믿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워서 깨달아서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믿어. 맞아. 믿어. 그때 유전자는 힘을 생기를 받는 거예요. 아. 자, 그래서 이제 한 5일 하고 나니까 이제는 뻔할 뻔짜야. 그렇죠? 어. 근데 6일째 또 개를 데리고 왔어. 실험실로. 그래서 이제 파블로 박사가 이제 종을 쳐다보니까 개도 종을 쳐다보고 벌써부터 뭐요? 유전자가 켜졌어, 안 켜졌어, 켜졌어. 예. 이제 그건 이제 그래서 그 과정을 끝내고 이제 종을 놓고 이제는 간식을 주겠지 하는데 파블로 박사가 종을 치고 간식도 안 주고. 종을 놓고 나가버렸어. 이때 뭐라고 표현해요? 이때 개의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 억장이,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혀. 유전자 꺼져, 안 꺼져요? 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유전자가 팍 꺼지고 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지 않는, 못하게 돼버리는 그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어떤 순간이에요? 배신이에요, 배신.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그러면 여러분, 급격하게 면역력이 네. 그렇게 되면, 그게 그런, 그래서 내가 분해 죽겠고, 막,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되면서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암 환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죠. 네. 그래서 면역력이 아주 건강한 사람들도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고, 그렇죠. 정말 기가 막혀 죽겠고, 이런 현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매일매일 우리 몸 안에서 생기고 있었던 암세포도 죽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 시간을 한 몇 개월을 보내고 나면 내가 암 환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7일째, 그러니까 6일째는 개가 억장이 무너지고 김이 팍 새버렸어.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이제 7일째, 그 다음날 주인이 또 개를 데리고 왔어. 주인님이 종을 이렇게 드니까 개가 어떻게 했게? 개는 지금 뭐예요? 어저께 한번 뭐 당했어? 배신을 당했어. 한번 속았어. 그러면 뭐가 팍 감소가 돼요? 신뢰, 믿음.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의 맨 끝에 신뢰가 있어요. 신뢰가 우리 유전자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얘가 그냥 막 엔돌핀이 막 나고 막 기쁘고 막 침이 질질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반응이 없고 그냥 꼬랑지가 어떻게 되게? 흔들까 말까? 왜 그래요? 왜 흔들까 말까요? 반신, 반의. 믿고도 반은 죽이는 죽겠지라는 믿음. 반밖에 못 믿겠어. 반은 뭐예요? 오늘도 배신당할 것 같아. 참,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가 어떻게 이 인간관계를 맺고 사느냐.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부간에는 철저한 뭐가 있어야 돼? 신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그 결혼 생활 이야기를 제가 좀 듣고 참 애들은 서로 확실한 신뢰가 없는 것 같아. 뭘 보면 그래요. 네 돈, 내 돈 딱 나누더라고. 어. 우리가 결혼할 때는 그런 거 상상을 할 수 없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뭐예요? 미친놈들이라는 거지. 괜찮아. 응? 우리는 부부다. 그러면 옛날에는 뭐예요?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다. 이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공동생활비는 어떻게 공동으로 내 몫은 내가 내고 네 몫은 내가 내고 그리고 남는 내 돈은 내 돈이니까 너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건 뭐예요? 우리가 언제 헤어질지 모른다는 전제하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세상에는 정상이더라고, 정상.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 아마 그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를 보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돼버렸어, 이 세상이.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반신 반의 흔들까 말까 이렇게 됐어. 그러다가 이제 종을 치긴 쳤는데 또 간식을 안 주고 보냈어. 걔는 완전히 뭐예요? 김샜어. 8일째 걔가 걔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파블로 박사가 종을 딱 드니까 개가 어떻게 했게? 종을 딱 드니까 개가 개가 땡땡 치니까 개가 이 배신자야. 응? 이 배신자.
왜 나를 자꾸 속이려고 그래?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개와도 우리 반려견과도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하고 한 약속은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저도 지금 개 한 마리 키우거든요, 진돗개. 하여튼 일단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와, 이 사람하고 한 약속보다 제가 더 잘 지켜야 돼. 얘가, 야, 우리 주인은 나를 배신했구나. 억장이 무너지고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여러분, 인간 관계. 이게 우리 유전자를 위하여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그 반응은 무선적 반응이다. 즉각적 반응이다. 즉각적 반응. 뭐, 한 시간, 두 시간 있다가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건 반사식으로 즉각적으로 반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수를 한번 치고, 함성을, 이야! 했다면, 여러분 몸 안에서는 유전자의 반응이 뭐예요? 즉각적으로 켜진다고. 그런데 그거를 왜 안 해? 그렇죠? 왜 안 하게? 쑥스럽대요, 쑥스럽대.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게? 그 쑥은 언제 없어져요? 죽어요, 없어져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그 쑥을 극복하셔야 돼.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선택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선택을 확실하게 안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누구처럼? 여러분 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인데? 몰라요? 여러분 다 잘 아는 분들인데? 갑돌이와 갑순이. 갑돌이와 갑순이들의 그 비참한 결과는 뭐예요? 발 보고 울었어. 왜 울었어요? 쑥스러워가지고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한 거야. 선택을 안 한 거야. 그런데 버스는 지나가 버렸어. 갑돌이도 다른 여자하고 만났고 갑순이도 다른, 그래도 서로가 나중에라도 달 보고 그렇게 눈물 지을 수 있는 사랑이었는데, 그거를 안 한 거야. 왜? 쑥스러웠어.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쑥스럽다, 그러면서, 그런, 유전자가 켜질 수 있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와!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르는 것이, 에이, 쑥스러워. 그러면 내가 유전자에게 무슨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켜질 필요 없어.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돼요. 조금만.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확실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예, 뜻이 있고, 뜻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뜻은? 뜻은 마음에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더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뜻은 뇌로 들어온다. 이 뇌가 없으면 마음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그러면 뇌입니다. 뜻은, 이거는, 이 뜻은 meaning이라고 할 수 있고, 뇌에 들어온다. 네. brain에 들어온다. 뇌에 들어온다. 뜻이 뇌에 들어오면, 뭔가 큰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조금 반사적으로도, 아! 종을 치면 우리 주인님이 맛있는 간식을 주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뇌에 들어오면, 뇌에 놀라운 새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뇌에는 우리 온 몸은 몸으로 뭐가 흘러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그 전류가 흐를 때 또는 전자파가 흐르고 있어요. Electromagnetic wave. 그래서 그거를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그럽니다. Bioelectromagnetic wave라고 불러요. Bioelectromagnetic wave. 그래서 쭉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wave는 생체 전자파, 파. Wave는 뭐예요? 파동이에요. 그렇죠? 파동.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전류, 생체 전자파가 흐르고 있는데, 이 파동은 그게 주파수와 프리퀀시, 그 다음에 파장, 웨이브가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파동이 일어나느냐. 에 따라서 어떤 뇌파가 흐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느낌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뇌파를 이렇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는 지금 네 종류의 four different type of brainwave, 네 가지 종류의 뇌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뇌파를 베타파라고 그래요. 베타파. 그래서 이 베타파는 이 네 가지 파 중에 가장 속도가 어떤 파예요? 네, 빨라요. 속도가 빠를수록 에너지가 더 셉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리고 베타파. 그다음에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뇌파는 알파파입니다. 알파파. 알파파. 이 알파파가 흐르면 마음이 평안해요. peaceful. relaxed.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잔잔하고 아주 이 알파파가 흐를 때가 가장 사고력이 좋아요. 그리고 판단이 아주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사물을 잘 분석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판단력이 가장 좋은 상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맨 밑에 있는 이런 파는 수면파입니다. 뇌파가 이런 파가 흐르면 여러분 정신이 없어. 그냥 제 정신 좀 차는 거야.
자, 근데 막 흔히 대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대개가 다 하루 종일 이 베타파가 흘러요. 그래서 베타파를 흔히들 우리가 스트레스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루 종일 살면서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지금 아기 둘이 키우면 아마 이랬어 하면 이게 베타파가 돼.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쁘게 웃고 엄마 사랑해 이러면 뭐예요? 알파파가 돼. 그러니까 엄마 알파파 많이 만들었죠. 그러면 엄마 면역력이 강해져서 암세포 잘 죽여. 알겠지? 그래요. 그래서 이 알파파일 때 모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의 그 성능이 가장 좋아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해. 그래서 이건 이제 수면파, 이건 델타파, 시타파라는 게 있는데 이 파는 스님들이 참선할 때 무념무상 혹은 최면파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최면술에 걸렸을 때는 이거는 최면술에 걸렸다고 해서 사람이 자는 거는 아니잖아요. 수면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나 자는 것 같고 같아. 그 최면 상태에서는 자는 것 같은데 말은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뇌파는 알파파.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뜻이 진, truth, 선, goodness, me 또는 사랑. 사랑의 뜻이 들어가면 뇌파는 알파파가 돼. 그런데 여기에 내가 혹시 속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이 거짓말한 거 아닌가? 짜증나. 마음을 못 놓겠네.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이럴 때는 뭐예요? 베타파. 알파파, 베타파. 그래서 이 베타파를 일명 스트레스파라고 부릅니다. 또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잡념파.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면서 생각하는 게 이것저것 막 복잡한 생각 많이 하잖아. 그때가 베타파. 그럴 때는 이 베타파가 흐를 때는 우리 유전자가 올바로 작동을 잘 못해. 그런데 간간이 가다가 보면 이 베타파가 흘러도 가끔씩은 어떻게? 가끔씩은 알파파를 닮은 파가 나오죠, 그렇죠? 괜찮겠지. 뭐 이러다가도 곧 뭐야, 아이 짜증나, 안 그럴 것 같아. 이제 이런 아주 복잡하게. 그러나 알파파가 흐르면 이렇게 계속 부드러운 이런 곡선이 나오는 거예요. 베타파는 보면 이 뾰족뾰족한 게 많죠. 요거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까칠한 마음을 가질 때. 짜증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제, 알파파가 흐르게 되면, 여러분이 아주, 생각이 맑아져. 그리고 아주 집중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집중하고 있고, 아, 그렇구나. 아, 이제 뭔가 좀 이해가 간다. 알겠다. 이 상태가 지금 알파파. 그리고, 와,
오늘 하늘이 우리 김수현 씨가 안 보이네. 하늘이 너무너무 맑아요. 아, 하늘이 푸르다.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자연. 예. 여러분, 공기가 아주 맑아도 뭐야, 알파파. 예. 막 공기가 탁 하면 베타파. 자, 그래서 이건, 이 베타파는, 이제 스트레스파, 잡념파, 알파파는, 이제 아주, 아주, 이 머리가 맑아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람들이 써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뇌파는 무슨 파다? 알파파다. 그런데 이 알파파는 진선미, 그 다음에 뭐, 진선미를 칵테일로 만들면 뭐, 사랑. 이 사랑이 느껴질 때. 그래서 이 반려동물을 사랑하면서 키운다는 게 건강에 참 좋아요. 이게, 그런데, 저도 지금, 직원들 보고 뭐 밥 주라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럼 같이 돌봐야 되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 다. 우리 개에 대해서, 우리 개 이름이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목욕도 다 제가 시켜야 되고, 뭐, 밥 특식 만드는 거, 오늘 저녁에 특식 주는 날이구나. 그래서 현미밥하고, 두부하고, 이런 거 으깨가지고, 계란 하나 깨놓고, 그렇게 만들어서 줘야 돼. 맨날 사료만 주면 별로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건강해졌어.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거를 기다려요. 기다려요. 그래서, 예, 사랑아, 특식이다, 맛있는 거야. 그러면, 그래, 좋아 죽을라. 자, 그러니까 특식이다, 그러면, 금방 알파파가 돼버리고, 금방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예, 네, 조건 반사적으로. 참 놀랍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뇌파가 알파파가 되면, 이 뇌파가 신경은 마치 전기가 통하는 전선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신경을 통하는 그거는 생체 전자파예요. 그래서 신경을 타고 전류가 흐르면서 그것이 온 몸으로 퍼지는 뭐가 된다? 생체 전자파. bioelectromagnetic wave가 돼. 이 생체 전자파가 신경을 타고 neural fiber 신경을 타고 결국 전류를 이 생체 전류를 어디까지 배달을 해요? 유전자까지 배달을 해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너무, 그렇죠. 이 귀에다가 밀착해서 오래오래 자꾸 사용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뇌종양이 생겨요. 그래서 뭐 KT니 이런 통신회사에서 뭐라 그래요? 한뺨 통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뼘 정도는 귀에서 멀리해서 써라. 왜 그래요? 뇌종양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자파는 거리가 조금만 떨어져도 그 영향력이 아주 확실히 감소가 돼요. 예. 네. 그래서 꼭 이렇게 거리를 두고 쓰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뇌종양이 생긴다는 말은 그 무슨 말이에요?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변질시킨다는 말이에요. 예. 네. 그거는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한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핸드폰에 대하여 그런 주의사항을 다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통신회사에서는 이 거리 한 뼘 통화를 계속 강조하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다고? 아 결국 우리들의 전자파는 무엇에 영향을 받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구나? 생체 전자파. 전자파. 그 전자파. 그런데 이 전자파가 알파파로 우리의 유전자까지 도달할 것이냐, 베타파까지 도달할 것, 베타파로 도달할 것이냐는 무엇으로 결정이 된다? 뜻으로 결정이 된다. 내가 어떤 뜻을 내 마음이라는 내 뇌에 받아들이나에 따라서 그 뜻이 뇌파를 변화시킨다. 뇌파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 뇌파, 그러니까 진선미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생기라는 에너지는 뇌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예요. 즉 생기는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 와, 여러분. 그러니까 뇌 속에 베타파가 흐르면서 짜증이 나고, 머리가 복잡하고, 잡념이 복잡하고, 이러다가 내가 아주 좋은 음악을 듣는다. 이야, 조수미가 노래가 너무 좋아. 와! 이러고 있으면 내 베타파가 알파파가 돼. 내가, 잡념에 시달리고 막 이런데, 내가 베타파로 만들어야지. 알파파가 돼야지. 소용없어. 뭔가가 들어와야 돼. 그 생기라는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그 생기라는 에너지는 진실을 알 때, 그 진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그 진리의 힘,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힘. 그 선의 힘. 그 다음에 아름다움의 힘.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힘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집 사람이 막 고집을 피우고 해서 제가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베타파가 막 돼버렸고.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여보 사랑해. 그러면 금방 알파파를 변해버려. 그 우리 집 사람은 내 뇌파를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베타파를 알파파로 어떻게 해?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뭐예요? 에너지를,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 에너지를, 자,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불러요? 물리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중력, gravity, 핵력, nuclear force, 또는 전기력,
electrical force 이런 거를 다 physical energy, 물리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이 물리적 에너지는 변해요. 무슨 에너지를 받아서 변해요? 생기라는 에너지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와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러면 벌써 내 뇌파는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침에 스트레칭을 해보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운전대를 자꾸 운전을 하면서도 심호흡을 해보세요. 스트레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호흡이야. 심호흡. Deep breathing. 이걸 여러분이 호흡에 집중하고 호흡을 한 대여섯 번만 심호흡을 해도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해. 거기다가 아침에 그 신선한 공기, 파란 하늘, 주위의 아름다운 숲을 보면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심호흡하면 베타파가 그냥 알파파로 변해버려요. 네, 그러면 우리 유전자들이 어떻게 켜져. 저 보세요. 저 미국 남편이 마누라 알파파 만들어준다고 지금. 네. 그러니까 마누라 지금 좋아가지고 밀어내고 야단 났어. 그 이 사람들은 배우면 금방금방 해. 왜? 좋은 거야? 그럼 내가 해야지. 그래서 좀 우리 한국 사람 좀 그래야 돼. 좋다면 지금 바로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부부 중에 누가 한 분이 환자면 건강한 쪽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뽀뽀를 많이 해줘야 돼. 좋은 말. 그래서 그것이 병원에 뭐 1000번, 100번 가는 것보다 더 나아요. 남편이 I love you 해주면 그냥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게 자기 주장이 세다고 그런 여자들 있잖아요. 남편 말 같은 거는 여러분 이상구 박사가 얼마나 한국에서 유명합니까? 제가 이렇게 유명하고 우리 집사람보다 나이가 19살이나 더 많아. 훨씬 어른이지. 그래도 자기 주장이 돌아요. 뭐 뭔 살아요? 그럼 막 많은 경우에 막 베타파가 막 되죠. 그래도 여보, 걔, 나 이쁘지? 그러면 그냥 알파파 싹 돼버려. 그래서 이 참 아름답다는 거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의 마음 에너지예요. 그렇죠? 마음 에너지. 네. 마음 에너지. The mind energy. 마음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야. 즉, 뭐예요? 뜻은, 그렇죠. 뜻이 마음, 뇌에 들어가는데, 이 뜻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달라진다. 내 마음이 달라지면서 뇌파가 달라져. 세상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뭐 먹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전자는 여러분이 무슨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하나도 안 미칩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유전자에 가서 명함도 못 내요. 뭐가? 유전자는 생체 전자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mind,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는 뜻이 중요하지. 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 사람 아픈 것이 제일 겁나요. 네. 요즘 세상 그렇잖아요. 부부가 있는데 누가 아프면 이거 정말로 심각한 문제야.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저를 기분 나쁘게 해도 저는 뭐예요? 신경질 안 부려. 신경질 맨날 부리고 맨날 싸우고 뭐 서로 잠 못 자고 등 돌리고 자고 뭐 이러다가 뭐예요? 유전자 다 꺼져. 맨날 베타파야. 그래서 지금 그래서 마누라 아파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서로서로 잘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이에요. 말. 그래서 옛날에 한마디 말이 뭐보다 낫다? 청금보다 낫다.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마음 에너지를 정신적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해. 그렇죠. 그래서 정신력 생기는 정신력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명칭 무선적 마음적 에너지, 심리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 그다음에 무선적 에너지라는 말이 있게. 영적 에너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사랑 에너지 같은 것은 이렇게 영적 에너지. 아름답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내 속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강의 끝납니다. 이 시간에는 무선적 에너지는 우리의 뇌파를 변화시킨다? 영적 에너지. 그런데 뇌파 같은 것은 전기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는 electrical energy. 전기 에너지, electrical energy is physical energy. 물리적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 영적 에너지를 영어로 하면 spiritual energy. 그러니까 자,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뇌파와 같은 전기 같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 그렇죠? Spiritual energy controls spiritual energy controls physical energy. 그러니까 물리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처럼 이런 물리적 에너지보다도 무슨 에너지가 한 차원이 더 높아? 영적 에너지가 spiritual energy is higher dimensional energy. It's 이거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보다 강해. 예.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들은 이러한 좋은 영적 에너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그것이 바로 왜? 좋은 영적 에너지가 들어올 때 우리의 뇌파는 물리적 에너지는 베타파로 흐르고 있다가 무슨 파로 변하니까? 알파파로 변하니까. 그 알파파로 변했을 때 우리의 유전자에는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박수!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뉴 스타트를 이렇게 부부로 오신 분들은
서로서로가 어떻게 해요? 서로 뭐 그냥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서로서로가 알게 되면 훨씬 더 관계가 훨씬 더 아름다워져. 그래서 요 정도만 강의를 들어도 우리 사모님의 표정이 굉장히 지금 행복한 표정이야. 예, 아주 행복한. 예? 뭐라 그랬다고 그런지 아세요? 우리 남편분이 우리 사모님 보고 그 굉장히 행복한 표정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행복해졌다고 그랬더니 남편분이 금방 저보고 뭐라 그랬게? 내가 이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영어로. The husband said to her, I do love you. I do love you는 I love you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게 I do love. 여자는 말 한마디에 녹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남편한테 많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당신이 말 한마디 나한테 따뜻하게 해준 적 있어? 우리 남자는 그걸 잘 몰라. 근데 여자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 이거 한마디면 그냥 뿅 갑니다. 그래서 알파파. 그래서 우리 이 동년 남편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뽀뽀를 한번 해드려야 돼. 아, 그렇죠. 야, 박수. 예. 보세요. 우리 사모님 박수 제일 먼저 쳤어. 네. 이게 행동으로 하는 거하고, 아, 그게 좋은 거구나.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훨씬 또 달라. 그래서 이 행동으로 나타내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박수 치고 함성을 치죠. 이게 행동으로 나타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배운 것 중요한 거 하나는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예. 네. 그래서 사랑 에너지가 내가 걱정 수심에 어떡하지? 나는 잘 안 날 것 같아. 뭐 이런 베타파를 싹 지워주는 거예요. 지워주고 알파파로 싹 만들어서 빨리 여러분의 유전자가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해 주신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고 서로서로가 서로의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어 가시면서 여러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와! 우와!